총선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 어떻게 그렇죠. 전망하시나요? 가장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려울 건가 하면 대구 경북이야 건들림이 없겠죠. 그런데 부산 경남 특히 부산은 스윙 모터 지역. 우리 당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는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는 제가 보기에는 인재는 아닙니다. 수도권에는 출마할 인재가 적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우리가 50%가 넘으면 아무나 내보내도 당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30% 선에 이래 되면 선거는 후보자가 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에 뛸 만한 선수가 적어요. 그래서 참 선거는 어려울 겁니다.